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은 오케이 사인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한 화면이 잘 보이신다면 손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스럽고 든든한 조아 사장님을 통해 미국을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뉴스킨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연도 5월 26일에 뉴스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본사에 LOI를 접수하고 BR로 점프된 지 벌써 3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 인스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된 거야? 왜 뉴스킨을 선택한 거야? 저는 이 질문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솔직하게 저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why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Why, R, P.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익히 들으셨을 Young and Rich, Pretty 입니다. 네, 저는 젊은 나이에 부를 축적하고 누리면서 예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했습니다. 뉴스킨을 만나기 전 저의 20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의 두 배, 세배 이상을 벌수 있겠다라는 근자감을 가지고 무역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해외 직구가 보편적이지 않아서 저는 미국 브랜드와 익스클루시브 계약을 맺고 한국의 B2B 또는 B2C 형태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는 제가 육아용품부터 시작해서 뷰티 그리고 식품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어요. 한 가지 예로 지금 여기 아이가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더욱 익히 알고 계셨을 네슬레사의 거버 이유식 알고 계시죠? 그 거버 이유식을 한국 이마트 전국 매장에 납품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혼자서 MD이자 바이어이자 마케터이자 OPS이자 CS이자 거의 1인 5역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5년 동안 끌고 왔었는데요. 새벽에 한국에 전화만 와도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제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사업의 굴레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면 이 좀비 같은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다가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훌륭하신 대표님과 정말 멋진 회사에서 제가 혼자서 사업을 할 때는 배울 수 없던 것들을 배우고 어드민부터 시작해서 기업 마케팅까지 즐겁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사업과는 달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인컴의 안전함도 있었지만 직장 생활이 5년이 지나가니까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저의 20대를 바쳐서 거의 10년 이상 성실하게 쉬지도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20대 후반은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고사하고 빠른 은퇴는 할수 있을지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무 상담을 받게 됩니다. 저희 재무 상담님이 엄청 보수적으로 포캐스트를 해주셨었는데요. 나의 소득이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 마냥 점프를 하지 않고 1년에 5만 불만 은퇴 계좌에 세이빙만 해도 40세 은퇴는커녕 68세까지 일을 계속 했었어야 했고, 그 이후에 은퇴연금으로 제가 자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사살하고 난 후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재무상담을 통해 깨달았던 거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레버러지해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꿀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컴을 늘릴 수 있는 추가 소득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투잡 앤 투자겠죠. 고정 수익 외에 나의 시간과 노동을 갈아 넣어서 투자 쓰리잡으로 인컴을 불리고 투자를 한다면 부자가 되고 자유롭게 은퇴를 할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의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수익화를 할수 있는 투잡은 정말 쉽지 않았고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혹사시켜서 저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사업이라는 옵션밖에 남지 않았고, 예전에 뉴스킨의 뉴자만 저한테 누군가 말을 꺼내면 제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두 달간 제가 제품을 직접 내돈내산하면서 임상 체험을 통해 제품력 효능을 체험을 했고요. 두달 동안 W그룹에서 이런 식으로 웨비나를 할때 화면을 끄고 참석해서 여기 정말 제대로 된곳 맞아? 여기 뭐 이단 같은 곳 아니겠지? 하면서 W그룹의 시스템이 얼만큼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뉴스킨으로 성공하신 분,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던 분, 양측의 피드백을 리서치하면서 객관적으로 뉴스킨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뉴스킨 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안 하면 더 손해인 게 바로 뉴스킨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너는 예전에 사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마존이나 이커머스를 하는 게 어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알아봤던 뉴스킨은요, 결코 쉽지 않았던 제가 가야 되는 길을 먼저 가셔서 귀감이 돼주셨던 멘토 같은 조세핀 사장님, 그리고 늘 긍정적이게 멀리 한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사람을 품어주시는 브라이트 사장님, 그리고 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하고 응원하시는 조화 사장님 같은 팀이 있었고요. 제가 없어도 제 사업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트레이닝만 해도 복제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는 W 그룹이 있었고, 내가 뭔가를 개발하거나 누구와 협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정말 질 좋은 제품들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이 좀더 장점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도 한번 비교해 볼수 있겠죠. 제가 만약 자영업을 선택을 했었다면은 재고 제가 부담했어야 될 거고요. 그 재고를 고객들에게 보내는 패킹 비용도 제가 부담을 했었어야 했을 겁니다. 또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하다못해 오피스 비용이나 웨어하우스 비용부터 법인 운영 비용까지 운영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초기부터 들어갔을 거고요. 세일즈의 가장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 버짓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을 제가 감당하느라 아마 허덕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알아봤을 때 이거 안 하면 더 손해인 게 바로 뉴스킨 사업 아니야? 라고 결론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이 회사를 내 인생을 올인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뉴스킨 미국 본사가 있는 유타에 가서 직접 뉴스킨 건물들을 방문을 했고요. 뉴스킨 본사를 가다 보니까 느꼈던 점은 첫 번째, 여기에 계시는 연구원들은 정말 노화 방지를 막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찐으로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밖에 없다. 두 번째, 이분들은 정말 우리 같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만을 개발하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단순히 고객들한테 또는 손님들한테 제품을 팔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환경 보호부터 시작해서 소외당하는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많은 후원까지 하는 선행을 하는 회사인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반박을 할수 없는 사실이죠. 뉴욕 증시에 당당하게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 것을 확인하고,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라면 내가 남은 이 10년, 2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풀타임으로 뉴스킨을 시작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너니까 그렇게 하지.
너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미쳐 있으니까 할수 있지. 혹은 너는 예전에 사업을 해봤으니까, 너는 이것저것 경험을 해봤으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예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머리가 좋지도 않고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저 young and rich pretty로 살고 싶은 그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한 거였고,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young and rich pretty한 삶을 살겠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의지와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하실 수 있는 실행력이 있다면 오늘 당장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 모토이자 제가 앞으로 가져갈 뉴스킨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말그릇에 인용되었던 문구인데요. 저는 이것을 제 뉴스킨 사업 방향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뉴스킨으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요. 사람과 세상에 이로움을 남기는 존재가 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 내 한계에 도전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나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급하게 준비한 마이스토리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느라 놓쳤던 부분이나 제대로 정보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킨을 선택을 했던 것처럼 이 사업을 정말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데 들어갔던 시간 동안 이 사업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리치아웃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되길 바라며 마이스토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제가 실은 어제 부탁드렸어요, 엘리 사장님한테. 어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렸더니 바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노가 없으시고 바로 그냥 전략을 짜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사업 설명을 준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결혼하신 지한 일주일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쵸. 진짜 한창 꿀이 뚝뚝 떨어질 텐데, 이렇게 또 저희 미팅도 항상 다 참여하시고, 전 시스템 다 참여하시고, 어제도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인터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피부도 너무 좋아지시고 그리고 몸매가 하루하루 달라지세요. 어떻게? 아니, 진짜 일주일에 세번 뵀는데 볼 때마다 달라지세요. 정말.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엘리 사장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뵀을 때 또래 분들보다 굉장히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본인도 알고 계신가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은 네, 아니오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평소에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 스스로도 가장 칭찬하는 습관 중 하나는요, 제가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계속 그냥 그걸 부정의 상태로 두기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에 꽂고 있는다거나 혹은 유튜브에 보시면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동기부여 해주시는 코칭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강의가 귀에 들릴 때까지 계속 듣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되었던 점들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낼 수 있었고 좀더 빨리 점프를 할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가 항상 긍정 마인드, 파지티브 마인드를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잖아요. 예. 네, 진짜 저희 꿈꾸는 다락방에서도 부정을 빼야 긍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벌써 이미 실천을 하고 계셨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20대 초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던 걸로 아는데, 뉴스킨 사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제 마이 스토리에도 잠깐 비교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뉴스킨 사업을 알아볼 때 사업적인 면모로 좀더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잘 이해하고 더잘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떠한 비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우선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가 사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근데 뉴스킨은 그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를 할때한 가지 깨먹었던 부분은 뉴스킨 사업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궈놓고 내가 은퇴할 즈음 제 자식한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정말 큰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상속되는 거. 나의 인컴이 상속돼서 내가 금수저는 아니지만 내가 다이아수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 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식 질문인데요. 뉴스킨 최애 제품은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다 좋지만 제가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빼도 TR90과 그리고 갈바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한 번도 다이어트를 정말 해야지라고 할 정도로 살이 쪘던 적은 없었지만 근력이 엄청 부족한 마른 비만이었어요. 근데 앉아서 일을 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니까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TR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을 때는 저거 뭐 내가 안 해도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나의 비만 유전자를 바꾸고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서 TR90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저보다는 제 주변 그리고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이 더 많이 알아보세요. 얼굴에 뭐 했냐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점점점 V라인으로 바뀌고 특히 불필요한 살들이 정말 많이 빠져서 제가 운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웨딩 드레스를 수월하게 입었다는 점, 그 점으로 TR90을 뽑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의 제 피부를 있게 한 갈바닉을 또 뽑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피부가 좋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겠다 하고 거의 아예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관리만 했는데 제가 속눈썹을 붙여도 못 알아봤던 남편이 얼굴이 투명해졌다고 할 정도로 주변에서 제가 변하는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에 있어서 가장 최애템을 꼽자면 TR90과 갈바닉을 꼭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스토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찐 임상 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에 또 다른 임상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